어, 가능합니다. 가능해요. 아, 넉넉해요. 넉넉해요. 안 될 것 같은데? 넉넉해요. 넉넉해. 넉넉해. 아주 넉넉해. 넉넉해. 탔어요? 네. 어, 근데 다 탔어. 자, 차문 열리기 전에 빨리 출발하죠. 아, 괜찮아요. 일단 5인승인 거는 확인이 됐네요. 어찌됐건 5인승인 거는. 가자, 신승환호! 용량 초과 상태의 더 넥스트 스파크. 주행 능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차가 안 나가. 뒷자리가 일단은 저는 덜 받으러 온 것 같아요. 머리가 이렇게 닿는 내 상체가 아. 길구나라는 생각. 아, 머리가 닿으시는구나. 네. 오, 아, 그러네. 더 넥스트 스파크의 가속 능력 궁금하시죠? 어떻게 가속이 잘 되게 합니까? 생각보다는 잘 나가요. 진짜. 네. 네.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가진 않지만 뭐 교통 흐름에 그렇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. 지금 급가속 가는데 이때는 어, 예. 문제가 있네. 잘 안 나가. 안 나가요? 안 나가요? 지금 저 반만 밟으신 거 아니에요? 끝까지 자, 끝까지 밟아볼게요. 네. 지금 70km 똑같네. 얘가 힘들어하고 있어요, 지금. 아, 힘들어한다. 큰 소리를 내면서 힘들어하고 있어. 다음 테스트 코스, 가파른 언덕길. 차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. 과연 이 언덕을 더 넥스트 스파크는 너끈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이 언덕길이 서울시내에서 그래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내놔라는 언덕길이거든요. 맞아. 못 올라갑니다. 오늘 올라간다. 나 못 올라간다. 나 못 올라간다. 이거 왜냐면 왜 못 올라가냐면 쭉 가는 건 갈 수 있어. 근데 우리가 가다 한번 섰다가 갈 거거든요. 요거 안 될 겁니다. 가다 간다. 네, 요거 봐, 요거 봐. 지금 여기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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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올라간다. 자, 어, 오, 야, 가면서 봐. 기타에 지금 들린 거예요? 어? 오, 이거 가만있어 봐. 안 올라가. 올라가. 자, 올라가죠. 자, 변속은 됐어요. 자. 끝까지 밟고 있거든요. 이게 끝까지 지금, 밟고 있는 거예요. 끝까지 밟아요. 그리고 지금 올라가야 돼요. 자, 올라가야 돼요. 자, 야. 끝까지 밟고 있는 거예요. 무서워요. 자, 가는 건 가고. 자, 여기 갑니다. 아, 여기 도심한데? 도심한데? 저쪽에서 한번 우리가 섰다 가야 되겠는데요? 자, 좀 더, 좀 더, 좀 더. 아, 이건 아까 제일 심한 거예요. 조금 더, 조금 더. 자, 여기, 섰다가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 조심해야 돼. 자, 아니 브레이크 때문에 쫙 밀리지 않을까 뒤로? 어, 밀리죠. 아, 히로시 안 밀려, 안 밀려. 히로시 안 밀려. 뗐는데 안 밀려. 어, 진짜 그래요? 자, 갑니다. 어, 안 밀려, 안 밀려, 안 밀려. 가잖아. 야, 왜? 근데 끝까지 밟았는데 시속 5km도 안 나. 끝까지 밟으면? 밟게 밟으면. 밟게 밟으면. 이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밟으면. 끝까지 밟으면. 어, 이제 올라가. 아, 진짜 깊다.